자, 이번에는 프로세싱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세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세싱이 프로그램 언어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세싱을 검색합니다. 검색하고 processing.org에 가면 자,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세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자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에 가서 가장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다운로드를 하시고요. 다운로드 하고 나서 실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프로세싱이 시작되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학습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얘그 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실행이 되면 이게 지금 실행 화면인데 아주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이는 화면에 프로그램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기타 뭐 나머지 기능들은 제가 추가한 그런 그 문서의 교환의 기능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일단 뭐 예제를 하나 실행해 보도록 하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여기 파일 메뉴에 가면 예제가 있습니다. 이 예제는 제가 첨부한 교환에서 사용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아, 이걸 오른쪽에 왼쪽에 놓을까요? 예. 이렇게 해보죠. 그래서 여기 그 예제들, 그 교환에 있는 예제들이 쭉다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 예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환의 각 챕터마다 끝부분에 가면, 간단한 그, 좀긴 예시가 있는데, 로봇을 갖다가 그리거나, 어떤 변수를 사용해서 로봇을 반응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간단히, 여기 variable이라고 하는 챕터에 있는 로봇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더블 클릭을 한 거고요. 닫아보죠. 자, 이렇게 하면 코드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 프로세싱은 굉장히 그,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고급 언어가 아니고, 좀 처음 프로그램을 배우는 사람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언어예요. 따라서 지금 보면, 우리가 시연을 배운 것처럼 메인이 있거나 그렇지 않죠. 그냥 바로 변수 지정을 할수 있게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건 전역 변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밑에 함수도 바로바로 호출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는 어떤 초기화하는 작업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라인 선을 그리는 그런 명령어들이 있고 바디 몸을 그리는 부분, 머리를 그리는 부분 이런 식으로 쭉 선형적으로 한번 쭉 실행을 합니다. 이것도 밑에까지 한번 쭉 실행하고 끝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실행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지금 실행 버튼 눌렀더니 또 다른 화면이 이렇게 뜨면서, 요게 좀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러한 그림을 간단히 그리는 그런 예제가 되겠고요. 한번 멈춰볼게요. 예. 다른 예제를 한번 또 눌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번에 이 response라고 되어 있는 코드를 한번 열어보죠. 자, 얘는 어떻게 실행이 될까 한번 볼까요? 얘는 이렇게 지금 마우스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움직일 때마다 좌우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클릭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렇게 얘가 반응을 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건 얘는 코드를 잠깐 보면, 위에서 그 기본적인 변수들을 초기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setup이라는 게 하나 있고, draw라는 게 하나 있네요. 그래서 이 setup이라고 하는 함수는 한 번만, 이 프로그램이 제가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 버튼을 눌렀을 때한 번만 실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draw 부분은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리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이
프로세싱에서 이미 예약된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 똑같은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는 없고요. 이 고유의 기능은 이 계속 이 부분을 계속 그려준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루프라는 개념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내용을 계속 그려주는, 계속 실행하는, 즉이 draw 함수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쭉 실행해서 여기 끝까지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또쭉 다시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 중간에 보면 만약에 그 반복하는 과정에서 마우스가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그러면 값을 변화를 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값을 변화를 줘서 아까 좀 전에 봤던 로봇이 몸이 작아지고 머리가 올라가고 뭐 이런 형태를 밑에서 표현하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지금 현재 상태는 드로우 부분이 계속 실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로우가 계속 실행이 되어 있고 현재 제가 마우스를 갖다 놓지 않았기 때문에 마우스를 갖다 놓은 순간부터 아까 여기 밑에 이 부분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맞게끔 반응하면서 밑에 부분을 계속 다시 그리고 있는데요. 워낙 빨리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전혀 잔상 같은 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 프로세싱에 대한 설치와 그다음에 실행 방법 이 정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